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7월 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8월 1일에 발표된다 했는데 11시 반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지금 일단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루의 텐텐백을 통해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방금 우리 수출입 동향 지표를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자, 2차전지 2022년도 7월 달, 2022년도 7월 달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을 했던 달이 바로 7월 달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이제 883억 달러, 8억 달러, 8억 달러죠. 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제 우리가 전월 2023년도 6월 달이 이제 9억 달러, 6월 달에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7월 달 지금 요번에 이제 7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자, 우리가 전월 대비해서도 떨어졌고 전년 대비해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죠. 무조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해서 빠졌던 것은 일부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달은 역대 수출 1위의 달이 바로 전년 7월 달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자, 2차전지 생산의 필수 원료인 수산화 리튬이 46.8%, 탄산 리튬이 52.7% 수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 수입액으로만 따진다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수입액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올랐다니.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일부 마진 폭이 조금 줄수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신에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파이는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대미 그리고 EU 수출은 자동차 기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수출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2022년 7월 수출이 각각 역대 7월 수출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에서 미국 IRA 관련 품목인 전기차와 양극재에 대한 수출은 호조세를 나타냈다. 자, 대미 전기차 양극재 수출 증감률은 7월 1일에서 25일까지 전기차가 103%가 늘었고 양극재가 29.3%가 늘었다.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여전히 커지고 있다. 여전히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함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떼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7월 달을 보면 이 기재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7월 달에 무역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더 팩트를 따져 본다면, 자, 대중국과 무역을 할때 가장 부진했던 게 언제냐면 가장 낮은 수치가 1월 달과 4월 달입니다. 2023년도. 자, 미국과 대미 국가 무역을 할때 가장 낮았던 수치가 2022년도 10월 달과 1월 달입니다. 자, 대유럽과 무역을 할때 가장 낮은 때가 11월 달과 1월 달입니다. 결국에는 10월 달, 11월 달, 1월 달, 4월 달이 무역 관계에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던 달이었는데, 자, 그러면 그 달과 요번 7월 달에 대한 2차 전지 수출액을 비교를 해서 보면, 자, 10월 달에 8억 달러, 11월 달에 7억 달러였고, 자, 1월 달에 8억 달러였고, 그리고 4월 달에 7억 7천 달러였어요. 근데 이번에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피해를 댈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가장 낮았던 달에 비해서도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달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수출액은 줄었던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대로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뭐가 남았느냐? 바로 미국과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미국과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대신 중국과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소비지표입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지표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와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증감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본질은 2차전지는 미국 IRA에 대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대신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번 수출입 동향지표에서 나타났던 2차전지의 성적은 상당히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키워드는 또 다시 한번 더 미국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출 동향지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했는데 그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2차전지 앞으로에 대한 성적을 더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자, 지금 이제 변동폭이 또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6.9%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강보합권까지 내려가는데, 자, 이제 요거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앞서 이제 검색식에 추출됐던 게 바로 여기 이 지점이었고, 그 이후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55만원대였는데, 지금 12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00% 이상 올라왔어요. 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단계인데, 대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다들 들고 있다, 꽁꽁 들고 있다 이 말이죠.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투자 심리에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수출입 동향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다면 안 팔고 들고 있었겠지만 뭐야 실적이 안 좋았어?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부분 자체에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변동폭 자체를 키웠던 자리, 그럼 하방에 있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110만원대가 상당한 지지선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마음 같아서 그 자리가 안 빠지길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위기가 넘어가면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꼬리를 살짝 달고 다시 한번 더 뽑아냈습니다. 앞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잡아주는 물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보면 38만원 선 부근 자체가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검색시 추출됐던 것이 지금 보면 22만원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배 정도 하면 44만원이거든요. 그럼 한 지금 보면 40만원 전후, 지금 38만원 전후 요 가격대 자체가 지지점이 생각보다 두터운 곳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지지점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고가 권역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거래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한적인 박수권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꾸준하게 양극재 공장을 증후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는 서서히 이제 가동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약 건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앞서 봤던 이제 에코프로 그룹만큼 오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닥권이 여기서 곧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폭은 한 20선 전후까지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온다면 한 45만 원에 46만 원 선, 지금부터 한 10% 정도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포스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일선입니다. 3일선인데도 불구하고 떠 있거든요. 떠 있는데 밑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이 개인 투자 되겠죠. 지금 현재 공매도가 많이 몰렸던 기업이 이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였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봉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지지선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하방에 있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54만, 56만원 정도. 요 가격대 여기 갭이 한번 떠 있습니다. 요 갭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생명선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방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상방 자체가 조금 닫혀져 있는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뭐 제 예상이 틀려서 곧장 넘어가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이번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주가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또 준비해 가지고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